오, 물 엄청 맑은데? 야, 이 정도는 뭐 거의 영월보다 더 맑은데? 일단 분위기 좋아. 또 땀나기 시작한다. 딱 땡겨오는 스타일이네, 또 홍천강 스타일. 여름철, 휴가철이라서 이게 주변에 물놀이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간에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오늘. 주변이 좀 조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외부적인 이렇게 프레셔를 많이 받는 곳들이 홍천강이 제일 그렇다고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인 액션에는 잘 나오지 않는다. 아주 빠른 척킹, 트위칭은 기본이고, 배가 180도로 막 뒤집을 정도의 다트 액션으로 굉장히 많은 호기심을 유발시켜야지 녀석들이 따라와서 먹고, 저 건너편 상당히 깊죠? 뭐, 드론에서도 보일 텐데 상당히 깊습니다. 자, 오늘 찾은 곳은 바로 홍천강입니다. 이곳은 홍천에서도 중하류 정도 되는 곳이고요. 바로 아래쪽 큰 다리가 바로 두미교입니다. 제가 오늘 위치한 곳은 두미교 상목입니다. 바로 위가 이제 팔봉산 유원지고 예전에 촬영했던 곳이죠.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면 이제 뭐 춘천하고 경계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보신 것처럼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또 비가 왔고 몇 시 전에 물이 회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약간 뿌연 것도 있는데 이런 물색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주 맑은 것보다 수온은 2, 3도 떨어져서 31도를 유지하지만 딱 좋다는 거. 오늘 고기가 안 나오면 별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무조건 이렇게 맞은 애들은 이렇게 때려봐야 아프지도 않다니까? 하도 이렇게 맞은 애들은 빡 하고 때려야지 아프지. 보통 뭐 낚시하시는 분들 기본이고 원투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요. 게다가 뭐 견지하시는 분들도 홍천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휴가 때. 그렇다 강폭이 넓은 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좁으니까 저희들이 롱캐스팅해서 건너편까지 웬만한 필드에 다 갑니다. 그러니까 녀석들이 크게 숨을 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프레셔를 많이 받죠, 애들이. 그다음 고수온길 해갖고 녀석들이 있는데 거의 정해져 있고 또 단양 스타일하고는 또 완전 틀립니다. 저녁 피딩이 되면 무조건 나오겠죠, 이런 데는. 지금 한 2시 넘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간혹 혹시 따라오는 녀석들이 있나 라는 생각에 돌아와 봤는데, 근데 요새 초저녁 입질이 좋습니다. 완전 저녁 입질보다. 5시, 6시, 7시, 요 사이 아주 좋죠. 툭 한번 입질을 받으면 컬러 초이스부터 쏙 하겠는데, 아직 녀석들이 어디 숨었는지 찾아내지 못하겠네. 역시 홍천은 만만한 필드가 아닙니다. 아, 따갑다. 오, 이게 뭐야? 오, 이게 뭐야? 뭐가 따라. 야, 쏘가리인데 이렇게 작아? 어? 뭐가 따라 왔거든. 오, 피디님 어디 가셨는데? 드론 띠우러 가셨죠? 오, 이 드론이 어디 올라갔나? 야, 작아도 쏘가리다. 너무 작아서 꽉 끼지 않습니다. 오, 이게 뭐야 그랬는데. 미로보다 딱두배큰것 같습니다. 한 12, 13? 이게 와서 바이트를 합니다. 아주 빠른 액션에 리트리브를 좀더 빠르게 해줬더니 순간적으로 따라와서 공격을 하려고, 먹이 사냥을 하려고 이렇게 따라와서 치네요. 쫙 쫓아오는 거 봤어.
쫙 쫓아오는 거 봤어. 프로 들어봤어. 고감독도 봤을 거야, 이거. 뒤에 쫓아오는 거. 아, 쏘아리 이렇게 쫓아온다, 쫓아와. 야, 아래 턱이 어떻게 먹었다. 드론만 띄우면 고기를 잡네. 어? 드론만 띄우면 고기를 잡네. 어? 야! 빨았어! 찢게 찢어, 찢게 이게 와이어 걸려. 또 잡으면 돼. 인상 쓰지 마요. 또 잡으면 되지. 이건 분명 손으로 잡은 거니까 잡은 걸로 인정해 줄 거야, 아마. 한 7, 8m, 8m 전부터 보였어요. 쫓아오는 게. 더 빨리 쉑 땡기니까 그냥 빡 때려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님이 말씀드렸지만, 아, 빠른 액션에, 이렇게 프레셔가 심한 것들은 빠른 액션에, 더더욱 빠를수록 좋다는 거고, 중간중간에 다트 액션을 많이 줘갖고, 호기심을 딱 유발시키고, 그 외에는 또 따라와서 바이트를 받을 수 있게끔. 요소부터 이렇게 보이면, 저쪽부터 보이거든? 저쪽부터 따라오는 게 보여, 뒤에. 허여무시한 게 이런 것들이. 아휴, 멘트를 못하겠다, 진짜. 눈물이 너무 나서. 아, 까짓까봐. 흘러봐야 땀이지, 그게 피겠어. 꼭지가 한 마리 나네. 설마 이게 쏘가리면 불안한데? 아, 최소 경질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8cm? 잡아도 기분이 나쁘네 이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까 2시에 처음 진입했던 그곳 6시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5시 40분입니다. 얼른 가서 한번 다시 한번 그 시간대 진짜 나오는지 6시간대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 그런데 또 안 나오니까 사람이 간사해지네요. 또 안 나오. 땀을 많이 흘리니까 더 이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또 물도 한 잔 안 먹어서 그러나?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제 좀 살 것 같긴 한데, 지금 오늘 너무 더운 날씨여서 그런지 체력적으로 조금 딸리네, 솔직히. 아, 일부러 아침부터 안 했는데, 짐 빠질까봐. 조금 오후 한 2시에 시작했는데도 이렇게. 조금 오후 한 2시에 시작했는데도 이렇게. 자, 자.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렇지. 나와야 할 시간대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오우, 물론 작아도 쏘가리라는 거. 우짜. 아, 진짜 요새 계속 이런.